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예전에 만들었었던 걸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기억나시나요? 네, 3D 홀로그램 거치대, 그러니까 스탠드라는 형식으로 네, 핸드폰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45도 투영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홀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 형태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었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전체를 아크릴로 해서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제가 메이커 클래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친구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진행했었던 세트를 다시 챙겨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재질은 두께 2mm의 검정색깔 아크릴을 몸체로 썼고요. 기둥과 피라미드가 있는데 기둥 같은 경우는 두께 2mm짜리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께 1mm짜리로 이렇게 피라미드 4개겠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레이저 커터를 이용할 수 있게 제가 도면은 아마 메이크홀 사이트에 정리가 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올지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 채널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통해서 레이저로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원이라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예약을 한 다음에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메이콜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부분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가 될 4장, 그리고 기둥인 4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 아름다운 로고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다 레이저로 표면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맨 아래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윗판, 네, 여기에 살짝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얹게 될 거고 이 사이에 미리 기둥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우게 될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얹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이렇게 가림막을 하나 만들도록 할 거예요. 네모나게 마킹이 되어 있는 거를 얹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순간 접착제를 후딱 펴발라줍니다. 얹도록 할게요. 이게 딱 붙인 다음에 바로 이걸 각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을 잘 잡아야 돼요. 처음에 삐뚤어지면 이거 다시는 뗄 수 없어요. 갖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옆에다 잠깐 놔두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이 녀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보호 테이프를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쪽을 떼지 말고 한쪽 면만 일단 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벗긴 면을 위로 하게 한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일 건데 좀 특이하게 붙일 거거든요. 자, 일단 하나만 들어서 이렇게 붙이시되 끝에 부분은 이따 떼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여요? 이런 끝에 부분 이렇게 들리죠, 아직은? 자, 그리고 녀석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네, 잘 보세요. 테이프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던 거를 좀 투명해갖고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준 상태에서 다음 친구의 빗변과 빗변. 네, 이게 약간 만드실 때 네,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긴 변이랑 짧은 변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길이를 한번 가늠하셔가지고 이렇게 긴 쪽 면끼리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살짝 내각의 합을 180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오므려가지고 붙인 다음에 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팽팽하게 해야지 나중에 정말 깨끗하게 붙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포개 봅니다. 이제 꼭지점과 꼭지점끼리 한번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안 맞추시면은 나중에 피라미드가 다 조립됐을 때 한쪽이 뜬다든가 이렇게 진짜 보기 마음에 안 들게 되실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렇게 미리 네모나게 흠을 내놨어요.
레이저로 이것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이렇게 미리 흠을 냈는데 이 사각형 위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다 댄 다음에 접착제를 이 사이에다가 흘려줘서 굳히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순간접착제를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면과 면을 붙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해서 네, 피라미드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꼼꼼하게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솔직히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께서 가장 쉽게끔 만들 수 있게 그냥 잘 고민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를 부지런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친구가 다 굳는 것까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잠깐 옆쪽으로 치워놓고 다른 쪽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있는 두 개 중에서 이렇게 기둥이 박힐 친구들이 있죠. 이게 위아래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덮어줘가지고 순간접착제를 미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재빠르게 덮도록 하겠습니다. 덮은 다음에 들어가지고 세워줄게요. 이렇게 덮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잘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삐져나온 거는 닦아질 수 있으면은 좀 닦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 녀석이 어느 정도 굳은 것 같으니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고 여기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테이프 뒷공무니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잡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야 그렇게 해서 티프만 싹 떼주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핀셋이 없어도 테이프를 좀만 길게 하셨었으면 손으로도 쉽게 뗄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와우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밑에 네모난 틀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으악!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서 사면체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제 이 안쪽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둥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방법은 매번 똑같죠. 네, 여기다가 톡톡톡톡 찍어주도록 할게요. 순간 접착제를. 여기다가 똑같이 네 군데에다가 접착제를 흘려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잘 맞춰줘야 되겠죠? 자, 두 개는 꼈고요. 네, 이렇게 한번 까딱까딱까딱까딱 네, 이렇게 한번 움직여줘가지고 골고루 접착제가 묻을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거는 굳히는 시간밖에 없네요. 네, 뒤 가림막은 뭐 이쪽에다 해도 상관없고 이쪽 면에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뒤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종합적으로 굳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붙이는 걸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호 테이프들도 싹싹 제거를 해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잠깐 굳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싹 다 제거를 했더니 네, 정말 아름답게 변했죠. 신나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분하게 바르도록 한 다음에 테이프를 뗀 면이에요. 테이프 떼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좋았어. 일단은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꽉 눌러줘서 접착제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다 말려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테스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네, 마치 제품 같아요. 이렇게 진짜 돈 받고 팔아서 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D 홀로그램 영상을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어플에서 네, 3D 홀로그램 비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오픈을 많이 시켜놨네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최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밝기를 가장 밝게 하시면은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자, 주변을 어둡게 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3D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여러분. 예쁘죠? 자, 이쪽으로 봐도 당연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 벌새다! 네, 이쪽도 보이고요. 이렇게. 네, 정말 예쁘죠? 예전에 제가 포맥스로 만든 것보다도 뭔가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